샬롬 우브라카,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현 한국 상황에서 예배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거나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모든 나라가 민감했던 적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대면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제발 이 상황에서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 아니냐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 답은 어떤 상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은 뜻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맞닥뜨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를 통해 예배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그 뜻은 봉사 또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기원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는 샤하입니다. 그 뜻은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으로서 경배, 순종, 봉사의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겸손히 하여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순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주요한 삶의 근본임을 알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또는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입니다. 이 단어는 본디 세상 통치자들에게 신체적으로 굴복하다 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라트레이아입니다. 유혹하는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두 영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란 말은 신약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월십입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월스, 가치라는 말과 십, 신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신분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섬김과 순종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으신 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어원을 통해 살펴본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드려온 예배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존 헉스터블은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지글러, 폴훈, 카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에 의해서의 정성어린 응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피터 브루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뜻과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한 그 사건의 실제로서 우리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어 그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에는 중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예배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장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삶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배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한국에 살지만 그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장소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 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며 이동식 성전인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사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고정된 성전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는 이들이 많았기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의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에 대한 지침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해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를 잃게 되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성전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성전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24교대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했으며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몸을 정결히 하며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한 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성전, 그리고 종교제도에 대한 철저한 규정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은 로마의 역사가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극찬할 정도로 웅장하게 성전을 확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내고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 성전도 결국엔 로마인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속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은 회당인 베이트 크네셋 시나고구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혹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사실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장소가 지정될 때도 있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박해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마당밟기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물과 제사 또한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죄에 대한 참된 회개 없이 값비싼 제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우려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를 견디기 힘들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화려한 성전, 값비싼 제물, 그리고 자주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마당 밟기와 눈도장 찍기 제사,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그를 기쁘게 맞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집인 성전에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세겜에 있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다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 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1인 가정도 있지만 최소 2인이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족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두세 사람, 즉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도구를 통해 가정에서 따로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경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회막, 건물로서의 성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 교회, 가정,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입니다. 예배의 장소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왜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예배란 구속사의 집약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며 교회로 하여금 자기의식을 갖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 자체의 본질을 명백히 하고 교회 자체의 진실한 존재의 이유를 고백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모이기를 힘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생명, 회복,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끌고 밀어주는 가운데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경우 자신, 가족, 신앙 공동체,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병과 죽음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인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흑사병, 페스트입니다. 사람들은 치사율이 높은 병 앞에 나약해졌고 두려워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병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자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흑사병을 이기기 위해 여러 가지 집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과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흑사병이 퍼져나가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흑사병을 더 빨리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서로 멀리하여 병을 물리치고 난 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많은 목숨들이 허무하게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교회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죽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함께 모였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사람들 간에 전염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노인들, 환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내가 병에 걸릴 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던 데를 상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모였다면
이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과 회복이 아니라 병과 죽음이 퍼져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세가 잠잠해지고 안전해질 때까지 교회에 모이기를 자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어 가정예배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우리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을 통해 화상으로 예배드리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물인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까? 예배의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토요일 날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고 내일 있을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못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시간을 때우거나 졸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처럼 마당 밝기와 눈도장 찍기 예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배를 말라기는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 들을 수 있을 때는 정성껏 예배 드리지 않다가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모이기를 자제해야 할 때는 길 쓰고 모이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세, 마음가짐을 더 눈여겨보십니다. 집,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대하며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성전이요 교회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